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볼 제품은요, 게임 앤 워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게임 앤 워치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1980년 해외에서 발매된 닌텐도 최초의 휴대게임기 시리즈죠. 게임 앤 워치의 마리오 버전입니다. 컴팩트한 포켓 사이즈의 2.36인치 풀컬러 화면과 충전식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11월 13일에 발매했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생산하는 기간 안정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먼저 보시면은요, 게임 앤 워치 컬러 스크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게임 앤 워치 기기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리지널, 게임 앤 워치 오리지널 시리즈, 그 시리즈와 유사한 느낌인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이죠. 구름이라든지 토관, 이런 되게 재밌는 귀여운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게임, 어떤 게임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볼은 이제 우리가 게임 앤 워치 오리지널 그 시리즈에 있었던 그 게임과 동일한 게임인데, 이제 캐릭터가 마리오가 들어가서 이렇게 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이라고 되는데, 이제 게임 앤 워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계 기능도 하는 그런 게임기거든요. 시간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간이 이렇게 들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AC 어댑터는 별매입니다.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AC 어댑터는 별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웬일로 밀봉실을 해놨네. 원래 밀봉실 잘 없는데. 짠, 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안에 볼이 나와요, 볼. 게임 앤 워치 시리즈에 볼이 있었잖아요, 볼. 이게 마리오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뀐 느낌이다 볼 수 있고, 오늘은 뭐 간단한 언박싱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 하나 나오네요. 어댑터는 없어도 케이블은 있네. 충전을 못 하진 않겠네요. 요즘에 뭐 이런 USB 연결하는 어댑터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뭐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빰빰빰빰빰빰 짠짠짠짠. 게임 앤 워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과거의 패미컴을 보는 듯한 느낌이 그대로 나오죠. 이 빨간색 색상과 안에 골드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AB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B 버튼인데 고무로 돼가지고 예전에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임, 타임, 퍼즈, 패미컴 십자 D패드와 동일하게 생긴 십자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패미컴의 감성이 그대로 살았다. 굉장히 얇아가지고 예뻐요. 상당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스피커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쪽에 USB-C 타입, 최신 기기답게 USB-C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전원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전면에는 2.36인치 풀컬러 액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게가 약 68g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전혀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한번. 오! 야, 귀엽다, 이거. 되게 액정이 되게 선명한데? 생각보다 되게 선명해. 시계 나온다. 시계 나온다. 와. 이거 시간 맞춰야 되는구나. 너무 귀여운데? 이게 액정 밝기도 조절할 수 있나? 아, 밝기 조절할 수 있네요. 여기 퍼즈 누르니까 여기서 소리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소리가 약간 8비트 그 음으로 시계 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땝, 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예고하신 분들 아마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종인데 이게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간단하게 조립해서 게임 앤 워치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안 나와 있네. 접어서 만드는 거겠지? 아이한테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 했던 인생 첫 게임을 아들이 한다고 하면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계로 쓰는 거예요. 이게 USB-C 타입 케이블에 연결을 해놓으면 계속 이 화면이 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용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탁상시계로.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참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리고 밑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 그리고 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2인용은 뭐야? 아, 2인용 바꿔가면서 할 수 있나 보구나. 야, 패미컴 그대로야. 와, 이거 진짜 제가 처음으로 했던 비디오 게임이 바로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였는데, 아,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약간 미크로 감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액정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풀컬러. 어렸을 때 추억을 이 게임기로 느낄 수 있다. 참 닌텐도가 이런 장사를 참 잘해요. 이런 액세서리 같으면서도 되게 감성을 살려주는 어떤 이런 장사를 너무 잘해 보면. 위에 배터리 잔량 표시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렇게 시계로 다시 갔다가 다시 게임으로 가면 딱 멈춰놓은 데부터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뭐 딱히 퀵 세이브나 이런 개념은 없는데, 지금 내가 플레이 하던 곳에서 이렇게 멈추시고 그 다음에 시계로 가셨다가 다시 게임으로 가시면 이렇게 멈춘 데서 할 수 있고요.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으로 나왔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입니다.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처음부터 막 날개 언금이 나와. 여기서 버섯을 먹으려면 또 이렇게 딱 튕겨서 먹어야 돼. 아, 보통 난이도가 아니야. 뭐야? 오씨, 아, 볼 해보겠습니다. 볼. 야, 이거 저는 어렸을 때 못 해봤어요. 이 게임에 넣어서 볼이라는 건 못 해봤는데, 이거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방향을 잘 보고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띠, 또, 띠, 또. 잡고. 은근히 어렵다, 이거. 그리고 약간 보시면은 진짜 게임앤워치 그때 그 감성을 주려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게임이 이렇게 총 3가지 게임이 들어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송이 나옵니다. 더 마리오 드로잉 송 이렇게 나오고요. 아, 이거 그릴 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부리는 거구나. 미 마리오. 되게 재밌는 게 보여드리면 시간별로 나오는 또 이게 캐릭터가 다르대요. 시간을 제가 바꿔볼게요. 1시부터는 헤이호가 나온다. 아, 1시 11분에 징오징오가 나오네. 1시 23분에 콩나물 등장. 보너스 스테이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이 나온대. 콩나물. 그러니까 켜놓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웃기겠다 한 번씩. 게임앤워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한번 언박싱 해보고 게임 플레이도 즐겨봤는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즐겼었던 만큼 굉장히 그 추억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패미컴 게임들을 즐기실 수도 있고 이런 게임기들을 활용해서 또 즐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게임앤워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구매를 하시면 디자인도 예전 패미컴의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갬성 이게 가격이 54,800원입니다 물론 이제 기계 자체가 주는 갬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어린 시절 패미컴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책상 한 켠에 이렇게 두고 시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시간별로 이렇게 다양한 이스터에그들이 숨어 있어서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또 보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기기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기간 한정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만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구매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구매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같이 패미컴 추억 있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